짠! 펜유사의 엄청난 도구를 가져왔습니다. 보이시나요? 바로 안 보이는. 네! 안 보이는 지갑이에요. 진짜 똑똑하시네요. 와. 기가 막히죠? 네, 바로 이 도구를 오늘 이용할 겁니다. 안 보이는 지갑에 마술사들은 항상 여기다가 네, 이렇게 스펀지를 넣고 다녀요. 기가 막히죠? 그리고 이 마법의 스펀지는 이렇게 빗어주기만 하면 이렇게 순식간에 두 개로 된답니다. 정말 간단하죠? 아, 손 좀 줘보시겠어요? 네, 거기 잘 쥐어주세요. 가만히 들고 계세요. 그리고 안 보이는 지갑. 요번엔 안 보이는 스펀지를 또 가져왔어요. 요게 슉 던져주기만 하면 정말 놀랍게도 우리 관객분의 손에서 어머! 놀랍지 않습니까? 알았어요.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. 하나는 제가 잘 쥐고요. 다시 한 번 네, 펴주시고요. 네, 꽉 쥐어주세요. 잘하셨어요. 자, 마법의 주문을 이제 이 지갑으로 해보겠습니다. 아, 이 안 보이는 지갑이 마술사 지팡이 역할도 하거든요. 그래서 툭툭 쳐주면 순식간에 이렇게 사라져요. 다시 툭툭 쳐볼까요? 그럼 정말 놀라운 일이 사라진 게 이 안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. 감사합니다. 놀랍지 않습니까? 아, 알았어요. 자, 이제 하나를 더하고 두 개 더하고 세 개를 더할게요. 그럼 제 손에 총 몇 개죠? 세 개. 아, 그렇죠. 잘 보셔야 됩니다. 잘 잡고 이렇게 흔들어 주고 조금씩 조금씩 빠른 느낌이 나요. 조금씩 조금씩 빠른 느낌이 나요. 이렇게 큰 하나의 스펀지 공유. 감사합니다. 펜유사의 매직 스펀지였습니다.